이 해양지도 이제 티어 3단계 예 아이템 티어 3단계 해양지도 일주일에 한 번 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. 다른 루트로도 얻을 수 있긴 한데 이 지도가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고정 청세 철새치잡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바다 해양 헌팅을 통해서 얻는 보상물을 통해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가급적 꼭 해야 하는 게 좋아요. 예. 보상이 거의 한 700에서 1000굴 정도 되지 아마? 남동으로 자 왔어요. 보이죠? 예. 어, 소에게 반지는 뭐야? 아 학원두구나. 예, 연마된 돌파석 상자. 그 다음에 빛나는 돌파석 상자. 네, 아크투루스 숨결. 최소 7, 아, 최소 한 800불이네. 해양 헌팅을 통해서 얻었어. 이게 700골. 아크투루스가 700골. 빛나는 돌파석 상자가 200골 정도? 응. 연마된 100골인가? 응. 이건 잘 모르겠다. 바크스톤 강, 이거는 뭐, 그냥 보조고. 응, 최소 1000골이네. 응. 최소 1000골로 보시면 돼요. 이게 해양 헌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. 요원에서 이제 해양 헌팅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. 예. 작사를 선언하고 해양 헌팅 같은 경우 이거 보상 때문에 뭐 파티고 활발한 편이라가지고 파티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번 예. 최소 1000골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.